봉황기를 개항을 해서 그 봉황기로 청와대 대통령의 이제 부재를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실 때는 봉황기가 개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순방을 가시거나 외부에 이제 나가셨을 때는 봉황기를 내려요. 봅니다. 이 기둥에 있는 장식과 같은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순방을 가시는 거예요. 뭐 저기에서 아마 결제도 하고 보고도 받고 그런 일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시면 또 이렇게 회의를 하시던 탁자가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고 저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백악관에 짚으실 거라고 했답니다. 고중도 뭐? 예, 그냥 고중이다. 알아봐 주시고요. 네, 안으로도 있다고 합니다. 겹등의 모습은 청사초롱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샹들리에는 청사초롱 여러 개가 보여서 아주 화려하게. 네, 이거 잘 나왔는데, 그죠?